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73회 기출 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남도 상사이고 코드번호 4073번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4073 주식회사 남도 상사 선택하신 다음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3월 30일 정기 주주총회 2018년 3월 15일에 개최했답니다. 여기에서 확정한 1,000만 원 금전 배당액을 지분 비율로 계산해서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다음의 당사 주주 명부를 참조하여 전표 입력하십시오. 배당금 지급할 때 세법에 따라서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했고, 거래처 코드는 국세의 경우 세무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구청으로 각각 반영한답니다. 자, 주주명부 나와 있네요. 2017년도 말 기준일입니다. 이렇게 두 주주가 있는데, 하나는 나주인이라는 개인이고요. 하나는 주식회사 다른 나라라는 법인 주주랍니다. 이렇게 두 주주한테 금전 배당액, 즉 현금 배당을 지급한다 이겁니다. 자, 출자 금액 보니까 지분율이 50% 대 50%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현금 배당 금액을 나주인한테 얼마? 500만 원 지급하고 주식회사 다른 나라한테 5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면 될 거다. 자, 그런데 요 배당금 지급 과정에서 세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 문제인데 기업회계 기준 내용뿐만 아니고 뭐 세법 내용까지 같이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분석되고요. 유사한 스타일로 또 출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표 쳐둡시다. 어이. 자, 우리 원천 징수라는 부분 세법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개인한테 배당을 준다고요? 14% 원천 징수해야 될 겁니다. 소득세를. 그 금액, 소득세 금액의 10%만큼은 다시 지방소득세가 붙을 거다, 그죠?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1.4%라고 분석할 수 있겠네요. 요두 금액만큼을 원천 징수해야 되겠고, 그 부분을 예수금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하되 문제가 좀 특이하다, 그죠? 거래처 코드로 좀 이렇게 좀 반영해 달랍니다. 그러면 예수금 계정 과목을 한화로만 회계 처리하지 말고 소득세 부분과 지방소득세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예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다. 됐죠? 그다음 주식회사 다른 나라라는 법인 주주한테 배당금 줄 때는 원천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법인세법에서 공부했잖아, 그지? 법인한테 우리가 법인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돈줄때 원천 징수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자의 경우에만 원천 징수한다. 그래서 배당을 받을 때는 법인의 경우 원천 징수 없이 그냥 전부 다 배당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주식회사 다른 나라라는 요 법인 주주한테 배당금 줄 거거든 5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원천 징수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됐죠? 요 부분을 묻고 있는 문제다. 자,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시다. 자, 3월 15일에 주주총회 할 때는 금전 배당액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그렇게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지금은 3월 15일이 아니고 3월 30일, 지금 배당금 지급하는 날의 회계 처리입니다. 그럼 회계 처리,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기록하면 되고, 대변에 이제 돈을 뭘로 줬다고 했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주었다고 했잖아. 보통 예금, 이렇게 기록하고, 그 와중에 예수금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 3월
30일 기록하고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계정 과목 금액 얼마요?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은요, 예수금 먼저 기록할까요? 자, 대변 예수금 계정 과목을 기록하되 문제가 좀 특이하다, 그지? 국세를 원천 징수하는 부분은 세무서라는 거래처를 입력해 달랍니다. 세무서. 됐죠? 금액 얼마입니까? 500만 원 곱하기 14%다, 그치? 7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이번에는 예수금인데 코드번호가 이번에는 뭐라고? 코드번호가 구청이랍니다. 거래처 코드번호 구청으로 이렇게 입력해주고 금액은 얼마? 70만원의 10% 금액인 7만원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이제 보통 예금으로 지급될 거다. 됐죠?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3월 31일 제조부서에서 사용하던 노후 차량 운반구를 친환경차로 교체할 목적으로 개인 김수철 씨에게 처분하고 처분 대가인 33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요거를 현금으로 수령함과 동시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답니다.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은 1,000만 원,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만 원이고 처분일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이를 분계에 반영한답니다.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이래요. 월할 계산하고 원단위 미만은 반올림한답니다. 반드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유형자산 처분하는 거래다, 그죠? 유형자산 처분하는 거래 당연히 과세,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개인한테 차량을 팔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이겁니다. 따라서 부가세 유형은 뭐라고요? 매출 거래이면서 현과 22번을 부가세 유형으로 입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계처리. 회계처리는 장부 금액은 얼마짜리입니까? 취득가액 1,0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입니다. 장부금액 600만원짜리다라고 파악하고 싶은데 이 문장이 조금 특이하다, 그죠? 처분일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이를 분계에 반영하랍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지? 연중에 유형자산 처분할 때 1월 1일부터 그 취득한 날까지의 감가상각비 인식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장은 좀 특이하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특이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문제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뭐 계산해 줘야지, 그지? 자,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 세 달치의 감가상각비 계산해 봅시다. 자, 정액법이고 잔존가치 없으니까 1,00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200만 원 감가상각비 계산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12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50만 원 계산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굳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50만 원을 일단 요 분기에 반영시키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400만 원이 아니고 450만 원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장부 금액은 얼마다고? 550만 원 될 거라고. 550만 원짜리 유형 자산을 얼마 주고 팔았다고요? 돈 받은 게 33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답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먹는 돈은 얼마라고 볼 수 있다고요? 3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결론 냅시다. 550만 원짜리 자산을 3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우리 회사 손해봤다 이겁니다. 25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결과값이 나와야 되겠다.
됐죠? 이렇게 분석했고 이제 입력합시다. 자, 3월 31일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되겠네요. 자, 유형은 22현과 번호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매출이면서 현과 찾아보면 22번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라는 현금 영수증 거래 신용카드 매출 전표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자, 330만원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300만원과 30만원으로 이렇게 표시된다. 누구한테? 김수철한테 팔았다. 자, 분괘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으니까 감가상각비 먼저 인식합시다. 자, 그러면 순서를 자, 그러면 일단 요 상태에서 그 다음 라인 먼저 입력할게요. 자, 차변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인식할 때 제조부서라고 언급했으니까 그지? 코드번호 500번대 코드의 감가상각비 인식해야 될 겁니다. 5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뭐에 대한? 차량 운반구다, 그지?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코드번호 209번이네요. 요거. 요렇게 기록한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분괘를 따박따박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1단계는 취득 원가를 대변에 적는 겁니다.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 적어주고 취득 원가 얼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2단계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 그지? 코드번호 209번이고 금액이 얼마가 된다고요? 기존에 400만원이 있었는데 50만원만큼 늘어났으니까 450만원이다 그죠? 그거를 차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물론 대변에도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 차변에도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서로 상계해가지고 차변 쪽에만 400만원 입력하더라도 당연히 정답으로 인정은 되겠지, 그지? 됐습니다. 편한 대로 입력하십시오. 저는 그냥 요렇게 요렇게 입력하려고요. 자, 3단계는 뭐라고요? 받은 돈을 차변에 적는 거라고 했습니다. 돈을 뭘로 받았습니까? 현금으로 받았고 얼마 받았다고? 물건값 300만원과 부가가세 30만원 합한 330만원 받았다고. 그리고 그 중에서 30만원은 이미 대변 쪽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적혀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는요.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운다고 했습니다.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말은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야 될 것이고 차변에 채운다는 것은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다. 그죠? 비용 얼마? 250만원. 즉 유형자산 처분 손실 250만원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그죠? 아, 내가 잘 입력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250만원 이렇게 딱 완료시키죠.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볼게요. 4월 10일 회사가 대표 이사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5억 원을 출자 전환하기로 하고 주식 4만 주 액면가액은 만 원이랍니다. 주당 액면가액을 의미하겠다. 그죠?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문구를 조금 추가해 주십시오. 주당이라는 단어를 액면가액 앞에 좀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한 주당 액면가액은 만 원짜리랍니다. 이러한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했고요. 자본 증자 등기를 마쳤다.
관련 계정별 원장을 참조하여 출자 전환에 대한 점포 입력을 하십시오. 단, 증자 관련 부대 비용은 없는 걸로 하고 차입금 관련 계정은 임직원 등 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을 사용하랍니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랍니다. 됐죠? 출자 전환이랍니다. 출자 전환 뭡니까? 의미가 주식을 일반적으로 발행할 때 회사는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보통 예금과 같은 자산을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출자 전환이라는 것은 뭐 상대방한테 우리 회사가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 돈을 안 갚는 대신 주식을 발행하는 거다. 그게 출자 전환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이 뭐가 온다고요? 자산의 증가가 아니고 부채의 감소가 오게 된다 이겁니다. 차변에 부채 감소 계정 과목은 임직원 등 장기 차입금 얼마? 5억 원 적어주면 되겠다. 대변은요 주식 발행했으니까 액면 금액에 대해서는 자본금 그리고 차입금액이 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걸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자본금 액면 금액 얼마입니까? 4만 주 곱하기 만 원. 4억 원 될 거거든요. 그러면 차입금액 1억 원에 대해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 회계 처리하면 될 거고 다만 주식 발행 초과금 회계 처리하기 전에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포지션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혹시 있는지 조회해 보아야 될 겁니다. 그러한 내용 때문에 관련 계정별 원장을 참조해서 뭐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분석해 보았고 일단 합계 잔액 시사표 메뉴 열어가지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혹시 있는지 확인 먼저 해봅시다. 4월 10일자로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엽니다. 자, 자본 쪽에 찾아보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에 해당할 건데 그지? 자본 조정 항목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것은 전혀 조회가 안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그냥 우리가 분석했던 대로 1억 원에 대해서 그냥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걸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됐죠? 입력합니다. 일반 점포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는 4월 10일입니다. 차변에 임직원 등 직원 등 장기 차입금이라는 요 계정 과목 입력해 주고요. 부채 감소. 그 다음에 금액 5억 원 적어줍니다. 대변에 자본금 계정 과목 4억 원 적어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1억 원 적어주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그 다음에 임직원 등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요 상태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볼게요. 6월 2일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했답니다. 전년도 기말 평가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회계 처리다 그죠? 핵심은 뭐라고요? 처분할 때 받는 돈이랑 무엇이랑 비교하자? 애당초 취득가액이랑 비교하자 이겁니다. 요 두 개 비교해서 처분 손익을 인식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처분해가지고 1,3,5,000,000 돈 받았는데 애당초 얼마 주고 샀던 거라고요? 1억 5천만 원 주고 샀던 거라고. 그러면 손해봤다 그지? 1,500만 원만큼 손해봤고 열심히 분기 입력해보면 결론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1,500만 원이 나와야 내가 맞게 회계 처리한 겁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봅시다. 작년도에 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주식이라고 가정합시다. 주식을 샀답니다. 1억 5천만 원 주고 그런데 작년도 말에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500만 원만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이다, 그죠? 그래서 작년도 말의 재무 상태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자산 쪽에 매도 가능 증권이 145000000, 자본 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차변으로 회계 처리되었던 게 재무상태표상 오른쪽에 표시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될 겁니다. 마이너스 500만 원으로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요 두 금액을 차변 쪽으로 헤쳐모여 시켜보면 당연히 애당초 취득원가인 1억 5천만 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요것이 작년도 말의 재무상태표였는데요. 요거를 처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됐죠? 자, 입력합니다. 6월 2일자 일반점 입력이다, 그죠? 자, 대변에 자산이 없어지니까 매도 가능 증권 적어주면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입력할 때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코드 번호가 두 가지 검색된다, 그지? 그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코드 번호 입력해 주기로 했다. 자, 178번 코드 번호로 입력하고 금액 얼마요? 145000000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만 없애면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딸려 있는 꼬리표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없애야 된다, 그지? 자, 애당초 발생할 때 차변으로 회계 처리되었었는데 그거를 없애려고 하니까 대변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러면 요 두 금액 합해보면 결국은 얼마? 애당초 취득 원가인 1억 5천만 원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한 다음에 차변 쪽에 받은 돈을 적으면 된다, 그죠? 자, 받은 돈이 135000000이고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답니다. 따라서 1500만 원만큼 처분 손실 인식해야 될 것이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그래서 전산 세무 1급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처분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죠? 이 부분. 아직까지 개념이 좀 덜 잡히신 분들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도록 잘 연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표 입력 문제 풀어보았고요. 메뉴 닫습니다. 매주 전표 입력 메뉴도 일단 닫읍시다. 정신 사나우니까. 자, 문제 2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당사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해서 올해 7월 30일에 기한 후 신고를 수행하고 세액을 납부하고자 한답니다. 다음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하고 단 분괘는 생략하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되는 상당부 내용만 입력하라 이 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고 미납일수는 5일로 하며 과세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한답니다. 됐죠? 자,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7월 25일까지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깜빡 신고를 누락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가 딱 적용될 겁니다. 무신고 가산세 적용할 때 일반 무신고 그걸로 가산세 계산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납부 부손실 가산세도 당연히 매겨지겠다, 그죠? 오케이, 그렇게 가산세 계산해 보기로 하고 일단 작업을 이렇게 합시다. 요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매일 매주 전표 입력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면서 가산세 내용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합시다. 자,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따박따박 입력합시다. 먼저 4월 15일 거래 형태 수출이랍니다.
거래처는 미국 소재 회사고 직수출이고 이에 대한 첨부서류는 제출 예정이랍니다. 됐죠? 그러면 부가세 유형은 16 수출이 될 거다. 그치? 4월 15일 4월 15일 부가세 유형 16 수출 공급가액은요 1,500만원이라고 바로 제시되어 있다. 그죠? 요거 적어주면 되겠다. 거래처는 럭키네요.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 선택해 주시고요. 분계는 분계 없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월 26일 매입입니다. 640만원 부가가세 별도래요. 주식회사 충남통상이고 원재료 구입이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소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51 과세라고 부가세 유형 선택하면 되겠다. 그죠? 4월 26일 51 과세고 공급가액은 640만원 거래처는 충남 충남통상 전자세금계산서 받았고 분계는 분계 없음을 선택해 주면 되겠다. 그 다음 5월 18일 매출이고요. 720만원 부가세 별도고 주식회사 경기상사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니까 그지? 부가세 유형 11 과세를 입력하면 되고 다만 전자여부란에 부라고 체크하면 되겠다. 됐죠? 5월 18일 10일 아이고 자 부가세 유형 10일 과세고 공급가액 720만원 거래처는 경기상사 주식회사 경기상사다 그치? 그 다음에 전자여부는 부라고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해설에 전자여부에서 전자여부 부라고 체크되어야 되는데 전자여부 자체가 누락이 되어 있는 교재가 가끔 있을 겁니다. 그때는 해설에다가 전자여부 부라고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여부 부고 분계 없음 거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 법인이다 그지? 법인인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1% 매겨질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6월 28일 매입이네요. 금액 22만원이고 이거는 부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소모품 구입이고 법인명이 우리 카드로 결제한 거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것이 맞고 부가세 유형은요 매입이면서 카과 57을 선택하면 될 겁니다. 6월 28일 57 카과고요.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22만원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20만원과 2만원으로 자동으로 싹 쪼개져가지고 나타나고요. 거래처는 오피스 천국.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무슨 카드? 우리 카드. 분계는 분계 없음.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모두 입력 끝났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닫으시면 되겠고요. 자, 부가가치 신고서 메뉴 열어봅시다. 기간 입력합니다.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기간 입력하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네 가지의 전표 내용이 자동으로 싹 이렇게 불러와 진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내용들 입력 끝났고 가산세 적금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파악해볼까? 자, 먼저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아니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이 부분부터 입력합시다. 정확한 명칭은 미발급 가산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여기에다가 금액 적어줍니다. 출발점은 공급가액이다, 그지? 720만원. 거기서 1% 구원 금액 7만 2천원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발급 등 라인에 금액 입력하면 2%가 적용되어 가지고 가산세 금액이 표시되는데요. 요거를 1% 금액인 7만 2천원으로 수정하면 될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 수출에 대해서 신고가 무신고가 된 거다, 그지?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율 과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될 거고, 출발점엔 과세표준금액 1,500만원, 0.5%가 가산세 매겨지는데 감면 적용 가능할 거다, 그죠? 50% 감면 적용해야 되겠다. 됐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인 가산세는 7만 5천원인데 50% 감면 적용받으면 3만 7,500원이 될 것이다. 50% 감면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무신고했었는데 한 달 안에 신고하면 50% 감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규정 적용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3만 7,500원이 결론값이 된다. 1,500만원 적어주고 그 다음에 37500으로 금액 수정해 주자.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 이제 10% 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에 대해서 누락한 부분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아니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여기에 적용될 건데 그지? 출발점은 납부세액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 매출세액이 얼마가 지금 누락된 거라고요? 72만 원이라고요. 요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가산세 출발점이 납부세액이다 보니까 누락된 매입세액 그러면 64만 원과 2만 원이다, 그죠? 요 두 개까지 고려해가지고 가산세를 계산하자 이겁니다. 납부세액은 얼마다고요? 72만 원 빼기 64만 원 빼기 2만 원 고금액이 납부세액 누락된 부분이고요. 6만 원 이렇게 납부세액 계산될 겁니다. 그리고 그 6만 원이란 금액은 요 서식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지, 그지? 부가세 신고서 서식에서도 여기 납부세액 나와 있잖아, 그지? 애당초 신고가 누락되었던 납부세액은 6만 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까지 되어집니다. 됐습니다. 요거 가지고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해 보자. 자, 무신고 가산세 기본적으로 6만 원 곱하기 20%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얼마? 50% 감면 적용되니까 결론값은 6만 원 곱하기 10%인 6천원이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 다음에 납부 부성실은 6만 원 곱하기 하루에 만분의 3씩 따박따박 가산세가 붙는데 며칠이라고 미납일수 5일이라고 여기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자 6만 곱하기 3 나누기만 하면은 하루에 18원씩 가산세가 붙는데 5일이니까 90원 이렇게 가산세 계산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주자. 자,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여기서 6만 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금액은 6천 원이 결론값으로 나올 거다. 그 다음에 납부 부성실 6만 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금액이 90원으로 계산되었다, 그죠? 이렇게 적어주면 가산세에 대한 모든 내용 입력 끝났고요. 요 서식 작성 끝났습니다. 다 확인해 볼게요. 가산세의 합계는 115590 나올 거고, 맨 아래쪽 신고서의 맨 아래쪽에 나오는 차가감 납부세액은 175590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됐습니다.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2번 문항 봅시다. 당사는 도소도매 면세사업과 책장제조 과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이다. 과세사업도 하고 면세사업도 하는 사업자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2018년도 2기 확정신고 때 제출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서식을 작성하십시오. 예정신고는 세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고 과세제와 면세제와는 상호간 부수제와는 아니답니다. 자, 매입세액에 관한 내역 나와있고 공급가액에 대한 내역 나와있습니다. 자, 매입세액에 대한 내역 7월 5일에 책장 제조용 목재 구입했답니다. 이 부분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서는 들어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회계팀 사무용품 구입했답니다. 8월 20일에 자, 과세 면세 사업 사용 구분 불가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분 정산 작업 해야 되겠다, 그죠? 직원 휴게실 음료 등 다과 5만원 이 부분도 휴게실은 전 직원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안분 정산 작업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 책장을 위한 포장재 구입 이 부분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뿐이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는 들어갈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 세무사 사무소 수수료 10만원 이 부분은 과세 면세사업 사용 구분 불가랍니다. 이거는 안분 정산 작업 필요할 거다. 생산직 직원 안전장비랍니다. 15만원. 생산직 직원은 책장을 조립한답니다. 이 부분도 결국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분이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서는 들어갈 거 하나도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스타일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고 잘 연습해 두기로 합시다. 별표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냅니다. 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다가 기록할 건데 지금 신고하려고 하는 거는 2기 확정 신고랍니다. 10월부터 12월에 대한 신고다 이겁니다. 그런데 8월 20일과 9월 11일은 언제 속합니까? 확정 신고 기간이 아니고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속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정 신고할 때 안분 내용이 신고가 되었을 거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예정 신고 때는 세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안분해가지고 신고했다라고 이렇게 딱 문구가 제시가 되었다. 자, 그러면 예정 신고할 때 요 두 금액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불공제 금액으로 예정신고 했겠습니까? 면세비율 파악해보면 되지. 예정신고 때 3개월치에 대한 과세공급가액, 과세매출, 면세공급가액, 면세매출 비율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과 5천만 원. 두 금액 합해보면 2억 원이다, 그죠? 2억 원 중에서 면세비율이 5천만 원이니까 25%였습니다. 그래서 15만원과 5만원에 대해서 각각 25%만큼 37,500원 그 다음에 12,500원만큼 각각 불공제로 예정신고 되었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이번 확정신고할 때 정산을 해야 되겠다. 됐죠? 그 다음 11월 20일은 확정신고 기간에 속한다, 그죠? 요 기간 동안에 과세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물건을 구입했다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분이라는 작업 필요 없고 그냥 정산을 바로 하면 될 것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 정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토탈 과세 기간인 6개월치의 과세 면세 매출액 비율을 가지고 정산한다고 했습니다. 3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을 합해보면 5억 원 된다, 그죠? 5억 원 중에서 면세 비율은 1억 5천만 원이니까 150 나누기 500 하면은 30% 이렇게 계산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30% 기준으로 정산 작업 시작하죠.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메뉴 엽니다. 10월부터 12월. 그죠? 자, 탭이 네 가지 보이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 탭, 그지? 정산 탭에서 작업을 하면 되겠다. 자, 과세 면세 비율을 발라낼 때 뭐 비율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발라낸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 그지? 공급가액이라고. 자, 총 공통 매입세. 자,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거 세 가지 항목이었다, 그죠? 하나, 둘, 셋, 그죠? 세 가지 내용에서 따박따박 입력해 줍시다. 자, 15만 원 먼저 작업해 봅시다. 자, 6개월치 따져보니까 총 공급가액이 얼마라고? 5억 원이라고. 면세 공급가액은 1억 5천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면세 비율 30%가 정답이더라 이겁니다. 자, 너무 한눈에 좀 보기 위해서, 그지? 조금 이렇게 조정해 보았습니다. 자, 30% 가지고 정산해야 되고,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30% 4만 5천 원만큼이 불공제되어야 됩니다 라고 딱 결론값이 나왔는데, 애당초 예정신고할 때 얼마라고 우리가 신고했다고? 25% 적용해 가지고 15만원 곱하기 25% 37,500원이 불공제라고 신고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번 확정신고할 때는 추가로 불공제를 7,500원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값 낼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5만원에 대해서 정산합시다. 자, 총 공급가액 똑같다, 그지? 아이쿠. 150,000,000. 면세 비율 30% 가지고 정산해보면, 15,000원만큼이 불공제 되어야 된다라고 딱 결론값이 나오는데, 예정신고 때 얼마를 불공제로 신고했었다고요? 25% 적용해가지고, 12,500원을 불공제로 신고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확정신고할 때는 2,500원을 추가로 불공제로 신고해야 됩니다 라고 딱 결론값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10만원 자, 총 공급가액 5억원이고 아이쿠 500,000,000 면세 공급가액 1억 5천만원입니다. 30%로 적용해보면 3만원만큼 불공제 되어야 됩니다 라고 딱 금액이 도출되고,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있다 없다 없다고, 구입한 것 자체가 확정신고 기간에 구입한 거니까 예정신고 때는 반영이 되었을 리가 만무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0으로 기록하면 3만원 자체가 결론값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번 2기 확정신고할 때는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 정산에 의해서 불공제되어야 되는 금액이 얼마로 기록된다고요? 얼마로? 4만원으로 이렇게 기록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금액 분석하면서 작성까지 끝내보았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 작성하고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세 개 라인으로 입력했던 요 내용을, 그지? 전부 합해가지고 요 합계에 기록되어 있는 요 금액으로 그냥 바로 한 줄로 기록해도 정답으로 인정되고. 아, 잠깐만. 요 세 개 금액 합하면은 30만원 되겠다, 그죠? 요 총 공급 매입세액에 30만원 기록하고, 공급가액 쪽에는 5억 원과 1억 5천만 원 기록하고, 그죠? 그러면 30% 기록될 거고, 그 다음에
불공정 매입세 총액은 요 세금액 합한 걸로 기록하고 9만 원. 그다음에 기불공제 금액 5만 원으로 그지? 이렇게 기록하고 그러면 19번이라고 번호 붙여진 부분은 그냥 4만 원으로 기록될 거다 그죠? 이렇게 한 라인으로 기록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세 개 라인으로 각각 항목별로 입력해도 되고 모두 다 정답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가끔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 라인으로 입력하면 여기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가 좀 15억 원으로 이상하게 지금 기록되는데 이렇게 해도 정답으로 과연 인정되는 거 맞습니까? 라고 가끔 질문한 것 같습니다.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우리 법에서 정해진 그 서식에서는요. 요 총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에 대한 합계액은 불필요하다라고 언급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합계액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해보았고요.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3번 결산 문제 볼게요. 1번 문항. 자, 2016년도 2월 1일에 동부은행으로부터 차입했던 장기차입금 3천만 원이 2019년도 1월 31일에 만기가 도래해서 당사는 만기일에 예정대로 상환할 예정이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만기가 따져보니까 올해 결산일인 2018년도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걸로 지금 파기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올해의 2018년도의 재무상태표에는 더 이상 이 3천만 원이 장기 차입금으로 표시되면 안 될 겁니다. 뭘로? 유동성 장기 부채로 표시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3천만 원에 대해서 부채 계정 과목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됐죠? 수동 계산입니다. 자, 일반전 변경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합시다.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키고 거래처는 동부은행입니다. 금액 3천만 원. 대변에 새로운 이름의 부채 계정 과목을 증가시킨다 이겁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그렇죠. 동부은행. 됐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올해 9월 15일에 취득 원가 680만 원입니다. 취득해서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 한 매가 있답니다. 결산일 현재 매도 가능 증권 공정가액이 650만 원이래요. 이에 대한 결산 회계 처리를 행하십시오. 결산일 이전에 행한 회계 처리는 올바르게 이루어졌답니다. 매도 가능 증권 구입했는데 올해 기말에 보니까 공정가액이 조금 바뀌었다 이겁니다. 자, 공정가액이 더 낮아졌다 그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의 감소니까 손해본 겁니다. 얼마요? 680만원 빼기 아니 650만원 빼기 680만원 하면 마이너스 30만원 계산됩니다. 평가 손실을 30만원으로 기록하면 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다만 분류가 비용이 아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다. 수동 계산이다 그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의 감소 코드번호 주의 하자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코드번호 두 개 검색되는데 그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것 178번 코드 입력하자. 금액 얼마요? 30만원. 그리고 차변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다만 요 계정 과목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고 따라서 코드 번호가 300번대 코드로 검색될 것이다. 자, 3번 문항 봅시다. 종업원 사무직에게 사업장 내에서 복리 후생 목적으로 제공한 제품 500만 원이 누락된 것이 기말 제품 재고 실사 결과 확인되었다. 그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500만원
대변의 제품 500만원 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다만 제품이라는 재고 자산이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하는 거니까 적용 8번 타계정 대체를 딱 입력해 주어야지만 프로그램에서 매출 원가가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을 거다. 자, 차변 복리 후생비 800번대 코드 금액 500만원 대변 제품 적요 8번 500만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생산직과 일반 사무직에는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주계액이 1000만원과 550만원 포함되어 있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 문제인데요. DB형 가입자의 경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한다 안한다? 당연히 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뒷부분에 뭔가가 언급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당연하다. 요거 포함되어 있는 게 당연하니까 요 제시되어 있는 금액 가지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따박따박 회계 처리 하자라는 것이 결론. 됐죠? 자, 수동 결산 가능하지만 자동 계산이 조금 더 편하겠다, 그죠? 자, 저는 자동 계산으로 작업하려고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고 1월부터 12월 기간 입력한다. 퇴직 충당이라는 보조창 띄우면 이렇게 화면 나타납니다. 그죠? 자, 생산직에 대해서 퇴직급여 주계액이 1억 5천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1억 2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만큼 추가로 설정해야 됩니다. 라는 결론값이 이렇게 표시된다. 그 다음 일반 사무직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주객이 7150000이거든요. 입력하면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5천만 원이니까 21500000만큼 추가 설정해야 됩니다. 라는 결론 금액이 딱 표시됩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결산 반영 버튼 누르시면 3천만 원과 2150만 원이 각각 그 해당되는 위치에 자동으로 딱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두 군데 입력되는 것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표 추가를 상단에 있는 거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새로 고친 버튼 누르시면 우리가 원하는 작업 800번대 코드의 퇴직급여로 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거 2150만원 그 다음에 500번대 코드의 퇴직급여로 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거 3천만원이라는 요 분계를 확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됐습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원천징수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정석정 씨 사원코드 180 사원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작성하랍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올바른 걸로 가정하고 가능한 모든 부양가족을 정석정 씨가 공제받도록 한답니다. 내용 입력합시다. 원천징수 화면에서 사원등록 메뉴 열어서 정석정에 대한 부양가족 명세 탭 클릭합니다. 입력 시작합시다. 자, 본인 정석정 여성 근로자고요. 세대주가 아니고 근로소득 금액 5천만 원이랍니다. 자, 여성 근로자고 배우자가 있으니까 그지? 배우자가 있으니까 부녀자 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부녀자 공제 받으려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고 이하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정석정이라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은 5천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이하라는 요건 충족 못하니까 결론 냅시다. 이 사람은 부녀자 공제
저축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라고 그대로 놔두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본인 아래에 있는 배우자부터 이제 따박따박 입력하면 되겠네요. 배우자 이름이 송정수. 7211281111114. 자, 세대주고요. 로또 당첨 소득이 500만 원 있답니다. 로또 당첨 소득은 분리과세 되니까, 그치? 소득금의 요건 판단할 때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배우자 송정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됐죠? 그래서 배우자라고 체크하면 되겠고, 그 다음 시아버지 송경철이랍니다. 자, 시아버지라고요. F2부터 눌러서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다, 그지? 2번을 선택해 주시고, 송경철. 391009111111. 자, 소득 없고 나이가 79세이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된다, 그죠? 60세 이상 체크하면 되겠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 올해 1월 3일에 사망했답니다. 올해 연중에 사망하는 경우 인적공제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요 송경철이라는 시아버지에 대해서 기본공제 다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고 했으니까 장애인에 대한 뭐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고, 79세이니까 경로 우대에 대한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고, 다 올해까지는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됐죠? 자, 경로대는 나이 때문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었고, 장애인 쪽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했으니까 1번이라고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다. 그리고 기본공제란에 60세 이상이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체크해도 당연히 정답으로 인정될 거다. 됐죠? 그 다음에 동생 정민기 입력합시다. 동생, 형제자매니까 6번 선택하고, 정민기. 주민등록번호가 821203. 121112. 자, 일용 근로소득 500만 원 있다고 했네요. 일용 근로소득은 전부 분리과세 되니까 소득금의 요건 판단할 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정민기 소득금의 요건은 충족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몇 살입니까? 36세다, 그죠? 따라서 나이 요건 충족 못하니까 부라고 체크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 아들 송문기 소득 없답니다. 아들 4번 선택하고, 송문기 050712333332 이렇게 입력하고, 13세니까 그지? 나 요건 소득금의 요건 모두 충족한다, 그지? 20세 이하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 명세의 작업 끝났고요. 참고로 채점 대상이 아닐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이왕이면 정확하게 입력합시다. 세대주가 아니라고 지금 딱 언급이 되어 있잖아, 그지? 세대주는 배우자인 송정수입니다라고 언급되어 있으니까 하단부에 있는 세대주 구분도 정확하게 입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정석정이라는 사원에 대해서 지금 입력하는데, 요 정석정이라는 사원은 세대주는 아니다 이겁니다. 세대원이라고 체크를 해주죠. 됐죠? 이렇게까지 입력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1번 문항은 끝났고요. 메뉴 닫읍시다. 2번 문항 봅시다. 김사직 직원은 2018년도 4월 20일에 퇴사했답니다. 다음과 같은 급여와 퇴직급여를 4월 30일에 지급했다.
이에 따른 4월분 급여자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 반영되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 자료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랍니다. 단, 김사직 직원 외에 다른 사원은 없는 걸로 가정하고 당사는 반기 신고 대상이 아니랍니다. 매달 원천징수한다고 뜻입니다. 급여 자료 나와 있고요. 퇴직급여 자료 나와 있습니다. 별표 쳐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 안 됐는데 앞으로 자주 출제될 겁니다. 한번 등장했으니까. 직원 퇴사할 때 실제로 이러한 작업을 전부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물어보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회차 지금 전산세무 1급 실기표 문제를 풀어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몰라가지고 틀린 문제는 잘 없고 전부 아는 문제인데 시간 안에 풀지 못해가지고 떨어질 수는 충분히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 시간 안에 푸냐 못 푸냐가 합격의 관건이 됩니다. 자, 실기표 문제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투입되는 문제를 보면 월등하게 문제, 지금 보고 있는 문제 4번, 즉, 원천징수 문제가 시간이 제일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실기표 문제를 풀 때요, 문제 4번, 원천징수 문제 풀 때는 항상 시간 관리에 좀 유념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아는 내용이지만 빨리 입력하고 혹시라도 내가 헷갈리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빨리 다음 문제, 법인 조정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괜히 어설프게 원천징수 문제 풀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시간도 금방 작성할 수 있는 법인 조정 문제들 배점은 30점이다 그지? 그거를 놓쳐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실기표 문제 풀 때는 항상 문제 4번 원천징수 문제에서 시간 관리를 좀잘 해야 되고요. 요 문제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해야 될 작업이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투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좀 숙달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직원 퇴직할 때 이런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작업. 급여를 줄 겁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달의 급여. 그거 급여 줄 때, 자 지금 4월 달에 퇴사하잖아, 그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급여 주는 부분에 대해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작업 하나고요. 두 번째 작업은 직원 퇴직할 때 퇴직금 줄 겁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금액 계산해 가지고 그 부분을 원천징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해야 되고 1월부터 4월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해야 되고요. 두 가지가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거를 전부 다 해보십시오라고 묻는 좋은 문제가 되겠다. 됐죠? 작업 시작합니다. 먼저 직원이 퇴직할 때첫 번째 작업은 뭐다고요? 사원 등록 메뉴에서 그 사원에 대해서 퇴사일을 입력하고 퇴직금 지급 일자를 입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김사직 사원 선택한 다음 퇴사 연월일 입력합니다. 언제? 2018년도 4월 20일이거든. 2018-04-20 적어주고. 그 다음, 퇴직금 지급일 언제라고? 2018년도 4월 30일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첫 번째 작업. 됐습니다. 이렇게 퇴사 연월일과 지급일자 입력하고 나면 그 사원에 대해서 이렇게 분홍 색깔로 표시되고 퇴사라는 표시가 딱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 이제 급여 자료에 대해서 입력하는 것 합시다.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퇴사하는 마지막 달, 4월 달의 급여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퇴사자라고 표시된다, 그죠? 김사직 사원에 대해서. 자,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 보조창에서 표시 여부 체크한 다음 확인 버튼 누르면 과세 항목은 검정색으로, 비과세 항목은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급 300만 원 입력이 되어 있네요. 직책 수당 30만 원, 월차 수당 5만 원 됐습니다. 자, 식대 한도 내 비과세 된답니다. 15만 원 입력해주고,
자가운전 보조금 한도 내 비과세 30만원이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 항목 전부 다 입력 끝났지요? 오케이. 요렇게 입력이 이미 다 되어 있고 전부 다잘 입력되어 있다라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아래쪽에 과세, 비과세 금액이 집계되는데 확인해 볼까요? 비과세 3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는 어떤 겁니까? 식대 중에서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중에서 20만원. 그죠? 요게 30만원으로 비과세로 집계되고 나머지 금액은 과세로 집계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항목 30만원은 아래쪽에 다시 제출 비과세인지 미제출 비과세인지로 표시된다. 그죠? 30만원 전체가 다 미제출 비과세랍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과세 금액 350만원 플러스 0원, 즉 350만원이 표시가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자료 나와 있는데 이미 입력이 돼 있네요. 확인 하나씩 해봅시다. 자, 156600, 건강보험 106480, 장기요양 6970, 고용보험 22750,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었고요. 제가 메뉴 열면서 보조창에서 어설프게 클릭을 해가지고 지금 전월 3월 달의 급여 내용에 그대로 복사가 지금 된 상태 같거든요. 그래서 소득세 금액, 지방소득세 금액이 전월의 금액이 그냥 그대로 복사돼가지고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 그런데 문제에 있는 자료에는 어떻게 공제 항목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하는 달에는 어차피 중도 퇴사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할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퇴사하는 마지막 달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지금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 제시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되겠다, 그죠?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일단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월부터 4월 달에 걸쳐서 주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제 연말정산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 작업은 요 메뉴에서 중도퇴사자 정산이라는 요 버튼을 누르면 보조창이 나타나고 여기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작업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총급여 뭐 이렇게 나타나고요. 총급여는 아마도 뭐겠다고요? 1월부터 4월달에 걸쳐서 받은 총급여액을 말할 것 같다. 굳이 분석해 본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매달 받는 과세 대상 총급여 금액이 얼마? 350만 원이니까. 350만 원 곱하기 1, 2, 3, 4, 네 달이 아닙니까? 그죠? 350만 원 곱하기 4 계산하면 아마도 1,400만 원 나올 거라고. 됐습니까? 오, 그렇게 참고로 금액 분석해 보았고요. 그래서 요 1,4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세금 계산해 본다 이겁니다. 세금 계산하려면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지출액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반영해야 될 건데 문제에서는 그런 내용 전혀 언급 없으니까 그지? 세액공제 같은 거는 입력할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공제 같은 거 하나도 적용 안 하고 세금 열심히 계산해 보면 결정세액이 얼마가 계산되냐면 1,400만 원 자체가 워낙 급액이 작다 보니까 그지? 세금 자체가 0원으로 계산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1, 2, 3월 달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가 되었을 거다 그죠? 그 금액이 이렇게 389970 있다 보니까 요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딱 결과치가 나온다. 됐죠? 요렇게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치를 확인했고, 자, 요 내용을 이번 마지막 달 급여 줄때 급여 대장에 반영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급여 반영 버튼을 누르면요, 요 결론값이 마이너스 389 970이라는 요 결론값이 요 4월달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딱 이렇게 표시가 되고 상단부에 중도 정산 적용되었습니다라고 딱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급여 자료 입력 메뉴의 작업은 모두 끝났고요.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급여에 대해서 근로소득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작업을 한 거고 이제 또 하나 남은 작업은 뭐라고?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 가지고 원천 징수하는 금액 적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죠. 이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퇴직소득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열어서 여기서 작업하면 되겠다. 4월달 퇴사하는 거고 F2 버튼 눌러서 김사직 사원 불러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작업했던 퇴사일과 퇴직금 지급일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퇴직 사유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검색됩니다. 요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퇴직금 지급은 1,800만 원이고 김사직 직원은 임원은 아니랍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같은 건 고려할 필요 없다.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에 준하여 계산한 거답니다. 김사원 직원의 퇴직 사유는 개인 사정에 의한 퇴직이랍니다. 그러면 자발적 퇴직 선택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퇴직금 금액 얼마다고? 1,8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1,8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법상 세금 그 퇴직소득세 금액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계산되어서 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상세 내역은 색 계산 탭을 클릭해 보면 확인할 수가 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면 퇴직금에 대해서 필요한 작업도 모두 끝난 것이 되겠다. 됐습니다. 요 메뉴 닫으시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고요. 저장 버튼이 따로 없는 거 보니까 자동으로 저장되는 모양이다. 메뉴 닫읍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그지? 이제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메뉴 열어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작업의 결과치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메뉴 열어서 4월 귀속이고 4월 지급이고 정기신고 이렇게 선택해주면 지금까지의 작업 내용이 쭈루룩 집계되어가지고 표시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확인한 다음 이제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저장하면서 닫으시면 되겠다. 참고로 이렇게 표시되는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김사직 사원이 이번 달에 퇴직했는데 이번 달 4월 달 급여 주었다 그죠?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 총 지급액 350만 원으로 표시된다 이겁니다. 이거 이미 분석했던 내용이다 그죠? 요 350만 원은 4월 달 급여 지급한 것 중에서 과세 금액과 비과세 중에서 제출 비과세 금액이 있으면 꼭 합한 금액이 표시된다고 했고 35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중도 퇴사했다 그죠? 한 사람이 중도 퇴사했고 김사직 사원이 그 사람에 대해서 총 지급액이 표시되는데요. 금액은 뭘 의미한다고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그 사람이 받은 총 지급액 내용 그게 조회가 될 겁니다. 1,400만 원. 굳이 따진다면 350만 원 곱하기 4 뭐 그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다. 됐죠? 그다음에 요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았다 그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그 결과로 소득세가 얼마? 마이너스 389,970으로 계산되었다 이겁니다. 요만큼 환급해 줘야 됩니다 라고 계산되었고 그 내용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을 지급했다 그지? 1,800만 원.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계산되었습니까? 383,990으로 계산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표시된다고. 그래서 소득세 입장에서 따져보면 환급받을 금액이 이제 회사 입장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389,970이고 내야 될 금액이 383,990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환급받을 금액이 5980입니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이렇게 조회가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또 출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 잘 숙달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메뉴 닫습니다. 저장하고 닫자.
3번 문항 봅시다. 회사가 8월 30일에 지급한 원천 징수와 관련된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적요를 참고해서 소득 구분을 판단하고 그에 해당하는 소득자 등록과 소득 자료를 입력하십시오. 소득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고 주소 입력은 생략하고 기소일은 8월, 지급일은 8월 30일이랍니다. 자, 지급 내역 나와 있고요. 제공용역이 기타 모집수당인데 적어봅시다. 장상호 씨는 고용관계 없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위용역을 제공한답니다. 무슨 소득입니까? 사업소득이지 뭐. 계속 반복적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포인트다. 됐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 특정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3%. 그래서 그 내용을 입력하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사업소득자 등록에다가 돈 받는 사람에 대해서 입력합니다. 누구? 코드번호 1029. 이름이 누구라고? 장상호. 소득구분 검색합니다. 뭐라고 이름이? 기타 모집수당. 됐죠? 검색해서 입력하고 내국인 여부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다 그죠? 입력합니다. 82050210289597 입력했고요. 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전부 입력 끝났다 그죠? 오케이. 아래쪽에는 더 이상 입력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요 메뉴 작업 끝났고 메뉴 닫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득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요. 이제 지급을 언제 합니까? 8월 달에 한다 그죠? 8월 30일에 지급한다. 장상호 불러오고요. 자, 기속연월은 201808. 지급액은 200만원. 이렇게 하면 4% 그리고 원천 지출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메뉴도 작업 끝난 것이고요. 메뉴 닫읍시다. 지금까지 제73회 기출문제 전반부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